원래도 사네 못 사네 그러다가 저희 집에 돈이 많았었어요. 그거 보고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쯤 이혼도 하고 한 사람하고 두 번이나 이혼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지켜가야 되는데 신의 풍파, 신의 신가물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걸 의미하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선한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자, 오늘 제보자는 배지우 무신생이십니다. 68년 9월 16일 음력 밤 9시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40살 정도까지는 별탈 없이 잘 지내다 병원 수술 후 가족하고도 제가 몸이 아프니까 원래도 사네 못 사네 그러다가 저희 집에 돈이 많았었어요. 그거 보고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쯤 이혼도 하고 아 이혼하셨네. 한 사람하고 두 번이나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본 남편하고 화해했다가 또 이혼했다가 이런 상황이네요. 딸 하나 있는데 아빠 닮아서 그런가 말도 안 듣고 이제 반발심이 좀 있었나 봐요. 모녀지간에 속을 엄청 썩었죠. 지금은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있는 남보다 못합니다. 자기 자식인데도 이제 연락도 안 하고 나몰라라 하고 이러고 산다는 얘기죠. 가슴 아파요. 지가 엄마가 아픈데 거들떠도 안 보고 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혼한 상태니까 남편도 안 계시고 의지할 가족은 이제 아버님도 돌아가셨으니까 핏줄 딸내미밖에 없었는데 외면당하시는 형국이 돼버렸네요.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고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말이 부풀려서 가고 너무 힘듭니다. 이게 남일 같지가 않네요. 내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부풀러서 코너에 몰리고 이렇게 억울함을 많이 당하고 있는 인간 고락이라고 하죠. 저희가 얘기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졌어요. 의지력으로 견디려고 하는데 이제 너무 지치네요. 지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사람 때문에 일이 꼬이고 이용만 당해요. 매일 그래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연 신청합니다. 우리 배지우님이 68년 무신생이란 말이야. 근데 9월 16일이니까 부모의 사랑도 컸을 거고 유산처럼 내가 이렇게 물려받는 금전에 대한 자산이나 재물복은 9월생이기 때문에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지켜가야 되는데 신의 풍파, 신의 신가물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인간 풍파가 사주 안에 사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운명을 좀 강인하게 지켜줬던 게 부모자였을 것 같아.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의 보호막이 사라지죠. 그때는 이제 태풍이 불면 직격타를 맞는 건데 이것이 이제 인간의 풍파를 겪으면서 지금 오행으로 보면 본인이 이제 토의 기운을 가진 분인데 내가 자식하고 안 맞을 때는 이 자식이 아마 수의 기운을 가졌을 거야. 아니면 목의 기운을 가져서 이 나무의 뿌리가 흙을 파헤치니까 엄마한테 상처를 주죠. 이게 아니면 물의 기운이니까 흙이 어때요? 흙탕물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상극인 거야.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자식을 곁에 두거나 남편을 곁에 둘 수 없는 어떠한 부분이 운명적으로 작용도 했거니와 몸에 칼이 들어오면서 물론 의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심리 상태가 굉장히 공황이 오거나 우울증이 오거나 그리고 이 나이에는 갱년기가 겹치는 시절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사랑을 할 수 없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은 심리적으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나이예요. 그래서 복합적인 의미가 있고 저는 이 부를 윗대에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물려받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 배지우씨 대수에서 이게 풍파가 나는 게 있기 때문에 조상에 대한 부분 대접, 대우, 조상들에 대한 대접은 나중에 한번 이렇게 겪어보시고 의논공론 하는 걸 추천하고 지금은 누울삼재이기 때문에 거동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인 활동이나 어떠한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정체야. 누워버렸기 때문에. 근데 내년에 나가는 삼재를 또 겪으면서 또 한번 인간으로 치이는 게 있어요. 제가 마음으로 빌어 드릴게요. 우리 배지훈님 힘내시고 뇌출혈, 뇌혈관 질환으로 뒷목 잡고 쓰러지신 그 남자분이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요.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넘어간 거죠.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보니까 한 번은 따뜻한 선생님하고 의논공론 하셔서 어려운 시국에 최소한의 경비로 아주 작은 행운이라도 받아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도움이 되셨나요? 요 시국이 지나서 61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안정감을 찾고 자식이 지금 왕래를 안 한다고 해서 억지로 연락을 놓지 마라. 때가 되면 철류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다시 돌아보는 때가 옵니다. 섭섭하더라도 어머니 정신 바짝 차리시고 무너지면 안 되니까 힘내세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사랑하는 꽃님, 인간들의 고락은 시와 때가 지나면 다시 잠잠해지는 그 시절이 옵니다. 어려운 시고 함께 힘내서 잘 극복해 봐요. 사랑합니다.